유럽의 빈티지 샵은 각기 다른 형태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방문한 헬싱고리에 있는 이 빈티지 샵은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내려오며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대를 이어 운영하는 빈티지 샵의 특징은 앤틱과 빈티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곳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렌이에요. 스웨덴의 이 빈티지 샵이 마이 디어 빈티지 책에 소개되지는 않았어요. 책에 그 많은 빈티지 샵을 모두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책을 들고 왔으니 레니에게 책을 전해줬어요. 이곳 헬싱고리에 레트로라는 빈티지 샵이 있었는데요. 레니에게 그의 소식을 물어보니 2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처음 우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보다 레니는 사업을 많이 확장했는데요. 공간도 넓어지고 2층 공간도 생기고 또 다른 공간으로 가봐요. 이곳은 예전부터 있던 곳인데 레니 가족의 역사를 모아놓은 박물관 같은 곳이에요. 가구부터 식기, 패브릭, 옷, 아이들 장난감, 일상생활에 쓰는 소품들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레니 어머니가 레니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줄 웨딩드레스를 직접 만든 것도 있어요. 참 의미 있는 공간인 것 같죠. 해마다 오는 곳은 아니지만 한 해 건너 한 번, 두 해 건너 한 번 이렇게 올 때도 레니는 늘 우리를 기억해줘요. 헬싱고리에 가까운 바닷가 이곳에서 차 한 잔 마셨는데요. 이 바다 건너편이 바로 덴마크의 루지에나 미술관이 있는 곳이죠. 따뜻한 햇볕과 기분 좋게 바람이 부는 서늘한 날이었어요.